채팅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뭐? 무언의 압박 중. 아니야. 이거 채팅 보지 말고. 네. 이거 집중해. 난 형은 꼭 1등 찍길 바란다, 너. 이거 봤어? 이거 보고 만든 거야, 방금? 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나 궁금했던 게 LS, RS 두 톱을 항상 쓰는데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내려. 이게 효과가 있어?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 이게 약간 제가 예전부터 LS 쓰고 REM 쓰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했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나마 의미 부여를 하자면 흔히 말하는 STCF 있잖아요. CF다 내려오잖아요. 받으러. 그런 느낌처럼 여기 튀어나와 있는 볼란치랑 여기 내려와 있는 톱 사이에 이 패스를 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와 있으면 얘가 조금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갔더라는 거지. 보통 이제 전개할 때 볼란치 갔다가 보통 애투를 많이 줘요. 왜냐면 뒤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부터가 전개 시작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볼란치를 잡고 얘한테 바로 먼저 딱 때려준 다음에 이제 전개가 이제 공격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미드필드에 조금 패싱력이 좋은 선수를 많이 써야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드리치.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얘를 그냥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끔 개인 전술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개인 전술을 써봤거든요. 그건 너무 내려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공식 경기할 때나 대회할 때나 포백라인을 뺏고 볼란치나 풀백으로 전방에 A패스를 한번 주고 시작을 해요, 전개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공미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A패스 받을 때 경합에 다 밀려요. 그럼 이게 나는 또 궁금했던 게 LMRM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이고 풀백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인 포메이션 난 본 적이 없거든. 이게 효과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사실 윙은 제가 쪼개도 써보고 공미도 써보고 5개. 다 써봤는데 유미님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더 잘생기셨네요.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개인기가 있어야 피파가 재밌다. 맞아 맞아. 그래서 원하는 움직임이 저는 사이드에서 그냥 벌려져 있고 뛸 땐 뛰고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고 제가 개인기로 제치는 거. 약간 공미나 좁게 두면 풀백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 좀 그런 거보다 그냥 윙어 하나 잡고 개인기 쳐서 한쪽 공간 여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사이드라인 따라가게 키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공격할 때 많은 걸 생각하면 탈압박이 안 돼요. 아 유미야 근데 저렇게 말하잖아. 네. 그럼 이렇게 말해. 너 티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티. 구코는 이겨봤어요? 하하하하 집밥인데. 야 약간 이런 이미지. 내가 곽준혁을 한번 이겨놓고 99승 1패 해가지고 이제 야, 약간 맞아. 아 근데 미안하지만 준혁이한테 99승 1패 아니야. 예를 든 거야. 약간 썩 나갈 뻔했네. 진짜 아까 어떤 분이 뒤끝 있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구나. 오 너는 이거 전망대 이런 것도 안 거네. 네. 그럼 이게 수비전 하나만 거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도 막 이거 얘를 수비수 돌파를 걸거나 측면 위치를 걸거든? 수비수 돌파 쓰고 측면 위치 쓰고 했는데 수비수 돌파는 제가 원하는 그 넓게 넓게 있다가 뛸 땐 뛰고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돌파만 하다 보니까 상대가 1대1 수비가 많이 붙어요. 측면에 대기는 이미 넓게 넓게 벌린 상황인데 측면에 대기까지 걸면 너무 정적이에요 움직임. 볼란치 두 개가 걸렸네? 어? 나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 기존에 이거 패치 전에는 강제적으로 사이드 커버밖에 안 됐거든? 그쵸. 너 이거 지금 느껴? 센터 커버? 이거는 제가 패치 확실히 느끼는 거 같아. 나랑 똑같네. 무조건 느껴 나도. 이거랑 이제 항상 수비 지원이 특히나 전방대기 이런 거 네. 완전 먹히지. 네. 센터 커버를 두는 이유가 뭐야? 나는 내가 사이드 커버랑 센터 커버를 두고 했을 때 사이드 커버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있거든 나도. 센터 커버를 썼을 때랑 뭐 그 이유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센터 커버를 쓰는 거야? 원래 사이드 커버로 돼 있는 거를 이전에는 제가 압박 수비를 즐겨하는 이따 팀 전술 부분에 나올 거고 압박 수비 즐겨하다 보니까 가끔 윙어로 튀어나오거나 톱을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볼란치가 가끔 윙으로 빠지거나 그리고 얘네 둘끼리도 스위칭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 센터커버 걸으면 괜찮더라고요. 압박이 가장 큰 이유네. 네. 얘네들이 사이드로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중앙에서 압박을 해야 되니까 너는 그럼 압박을 얘네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 볼란치 가지고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는 볼란치로 압박을 넣는구나. 하프라인 넘어오기 전에는 톱으로 압박을 가해주다가 그 다음에 상대가 사이드 있다 하면은 윙으로 가는데 보통은 이제 압박을 걸 때 얘도 땡겨오고 얘도 땡겨오고 커서를 바꿔가면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버리면 얘가 사실 이쪽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압박 넣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맞아. 과외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썼네. 네.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처음 후방대기를 걸고 윙어에 이제 여기에서 고립됐을 때 패스만 이렇게 주려고 후방대기를 걸어왔었는데 후방대기를 푼 이유가 공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패치했을 때. 그래가지고 후방대기를 풀고 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윙어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 얘를 침투시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후방대기를 풀었어요. 너는 기본적으로 이 오버랩을 안 거네. 제가 풀백한테 바라는 움직임은 얘가 고립됐을 때 그냥 뒤에 져서 반대 연결하는 거랑 아 빌드업용으로? 네 혹시나 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얘가 뛰는 거 외에는 딱히 풀백한테 바라는 게 없어. 풀백은 어차피 포백이다 보니까 수비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와 그런 생각이야. 너는 나랑 완전 반대적인 생각이긴 하다. 나는 고급별을 무조건 추천하고 많이 써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풀백이 올라간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크로스나 슈팅도 되면 좋고. 근데 너는 약간 수비 위주로만 쓰는구나. 수비 60, 공격 40 정도.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중거리랑 이제 슈파워. 풀백을? 네. 그래서 제가 브레메를 좋아하고. 맞다. 유빈이 하는 거 보면 풀백까지 슈팅도 많이 시도하잖아. 네. 이제 뉴택틱 패치 이후에 이게 가장 크게 느껴져요. 이거 생기기 전에도 일반 수치일 때도 압박 수비를 즐겨 했는데 제가 원하는 압박 수비가 아니었거든. 무조건 뒷공간이 뚫리고 그런 거였는데 이걸 거니까 포백 라인은 자리 지키고 저는 웬만하면 톡 끌어와서 4-2-2 하는 처럼 수비를 하거든요. 처음에 하프라인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때 윙어도 가끔 땡겨주고 공미처럼 이렇게 땡겨주고 하니까 상대가 중앙에 있을 때 뺏기가 엄청 쉬워요. 저는 이제 제 수비 지형에 들어왔을 때보다 실수했을 때 수비를 더 자신 있어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뺏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게 근데 확실히 효과적이야? 그냥 원래 압박도 있잖아. 그냥 볼터치 실수는 안 나오잖아요 많이.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저건 메리트가 없다고 느꼈고 지속적인 압박은 이제 패치 이전에 팀 전면 압박 있잖아요. 그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땐 제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압박 놓을 수 있는 건 이거라 생각해서 이걸 썼어요. 후퇴랑 밸런스를 4-2-2에서 안 쓰는 이유는 뭐야? 지금 왜냐면 스루를 달아갈 수도 있거든.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더블 볼란치를 두고 앞에 중앙 미드필드나 약간 공격형 미드필드가 없을 때 후퇴를 좀 많이 쓰거든 사실. 네, 그쵸. 어차피 압박이 좀 강한 포메이션은 아니니까. 맞아요. 요즘에 후퇴 빠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후퇴를 하면 너무 많아서 제가 역습 나가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역습을 오히려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너무 뒤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그 앞에 전방 배치를 잘 안 했다 보니까 약간 빨리빨리 못 간다라는 거지. 맞아요. 상대도 공격을 그만큼 올라오는데 뺏겼을 때 제가 효율적으로 역습을 나가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팀 수비도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역습이 안 돼요. 이 수비 스타일을 선택한 이유는 수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격을 빨리 가기 맞아요.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 네네. 오, 지금 너는 그러면 공 뺏긴 직후에 압박인데 약간 밸런스로 돼 있네. 네, 공격은 밸런스로 빌드업 플레이가 빠른 빌드업 해버리면 너무 줄 곳이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넓게 배치를 해뒀는데 얘네들이 올라가 버리면 중미가 잡았을 때 줄 곳이 톱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톱이 이렇게 막 내려오진 않고 1대1 수비가 무조건 걸리잖아요. 샌드백이랑 그래서 줄 데가 없어요. 폭이랑 이거는 뭐야? 나는 폭을 넓게 두는 이유는 조금 네. 더 사이드라인 쪽에서 붙어서 움직이기 바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저도 똑같아요. 그치? 웬만해서 높은 수치를 둔 게 이미 저는 넓게 포진돼 있는데 얘네가 가끔 이렇게 중앙으로 오거든요. 낮게 두면 그래서 그냥 애초에 박혀 있어라. 사이드 쪽에 안쪽 선수 저거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저 수치를 높이면 약간 중앙 미드필드 혹은 사이드 미드필드들이 박스 안으로 근접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수치 조절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많이 하거든. 맞아요. 올리면 좀 많이 들어오잖아. 네. 넌 지금 4야. 사면 예를 들면은 약간 볼란치가 두 명이고 중앙 미드필드랑 공격형 미드필드가 없어. 네. 그럼 약간 투톱이 들어갔다면 2를 잡아먹잖아 벌써. 그렇죠. 근데 LMRM까지 다 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박스 안에서? LMRM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서는 컷백만 해주. 고 얘네 둘은 혹여나 오른쪽에서 공격하면 왼쪽 윙이 들어와 주고 그렇지. 왼쪽에서 오른쪽 윙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이걸 4로 둔 가장 큰 게 원래는 제가 막 이렇게 낮게 해 뒀어요. 그렇지. 이게 투톱은 원래 낮은 게 맞아.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윙어로 갔다가 풀어 나와서 볼란치 중거리 많이 쳤거든요.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면서 박스 한 숫자 채워 가지고 1대1 맞게 안 붙게 하는 수치가 딱 적정량이 4인 것 같아 가지고 2 아니면 4를 쓰거든요. 그게 맞아. 왜냐 중거리가 좀 나오려면 수치가 낮은 게 맞고 맞아요. 컷백이나 약간 티키타카 약간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를 할 거면 수치를 높여주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중거리까지 생각해서 낮췄다라는 거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술 좀 써보면 될 것 같고 일단 1등 맞네요. 네, 1등의 플레이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일단 유민이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좀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종종 유민이 한방도 하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Straight to the...